인사한 좀 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별놈들에서 뚱시경, 뚱종원, 감성욱 그리고 구구대장으로 맹활약 중인 100만 유튜버 나선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본캐로 얘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어, 네. 아 예, 본캐로 말하는 게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부탁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기 네. 유소연 씨한테 그 물어봤어요 대기실에서. 네. 이 친구 누구냐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냥 다나카는 갔고. 아, 아, 친구가. 다나카다. 그래서 내가 차세대.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다음에 갈 사람. 다음에 갈 사람. 대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재회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 아, 저 너무 신기했었어가지고 사실 그 뭐냐 스윙스 형님이 그때 한참 유튜브를 장악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 막 해가지고 돈가스 저 막 이거 아 돈가스 그때 마침 골목 식당에서 스윙스 형님이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냥 거기 리뷰하려고 유튜브 갔는데 포장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스윙스 형님이 딱 있는 거죠. 땅에서 맞췄구나. 예, 저도 전 헛스윙스라고 따라. 헛스윙스? 네, 헛스윙스. 그때도 패러디를. 저도 부캐 뭐 이런 거. 헛스윙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헛스윙스는 형님은 스윙스셨는데 그냥 그 당시 때는 그냥 어 뭐 돈가스 좋아요, 뭐 이러면서 여자아이들한테 돈가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 옛날 그 김그라 같은 그런 존재. 맞아. 아 그래 형이. 예, 맞아, 맞아. 네네. 헛스윙스. 아,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랬더니 스윙스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돈가스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었죠. 형님 뭐 어떻게 저 형님 따라하는 뭐 이런 유튜버다. 헛스윙스라고? 예, 헛스윙스입니다. 뭐.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오케이. 내가 지켜볼게요. 내가 당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지켜볼게요. 아니 그냥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큰 무대에서 우리 만나요. 내가 응원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하이파이브 딱 해주시면서 오늘 큰 무대가 이 라디오스타. 와 진짜 뜻깊다. 오늘 만나지? 근데 이거 만나지? 기억 안 나. 제 그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기억 나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를 흉내내는 유튜버 뭐 연예인이 그냥 몇십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봤는데 뭔가 나를 너무 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조롱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사실 되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얘는 진짜. 그래서 그때 홍대동에서 봤을 때 돈가스집 앞에서 봤을 때 보자마자 알았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허스윙스. 얘 그때 개다. 잡히기만 해. 절대로 뭐 어떤 뭐랄까 수치 줄 건 아니고 지금 감정이 풀렸는데 그때 진짜 너무 미웠어요. 그냥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때 전 봤는데 제 친구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어디서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 친구를 닮았는데 살이 이만큼 찐 거야. 아, 허스윙스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물어봤을 때 알아요? 했을 때 제가 몰라요 이랬거든요. 모른 척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냥 집에서 아, 그 뭐랄까 쪼잔한 사람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너무 잘하시더라. 너무 그냥 그때 영상을 몇 개 봤었거든요. 4, 5년 전에. 근데 진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되게 뭐 엄청 고수가 된 느낌이라서 앞으로는 친하게 친하면 좋겠어. 의장 얘기 잘 들어. 그래. 허스윙스하고 스윙스에 만나요. 부캐 자체가 금쪽이 나선욱 씨. 본인 그 부캐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부캐 중에 가장 최애 캐릭터는 뭐예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캐릭터는 지금 구구대장 나선욱이라고. 요즘 가장 핫한. 뭐 요런 캐릭터. 맞아요. 형광 반바지. 나다. 약간. 요즘 저걸 보면 좋아하는 그 저기 그 범죄도시에서 고규필, 초롱이 같은. 더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이분 알아. 근데 그 초롱이 캐릭터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을.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초룡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 왔다 왔다 어쩔 수 없이 저를 많이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좀 많이 알려져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저한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초룡이 형 누구냐 아 형님이냐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뭐 배가 아주 대단하네. 그리고 클러치 항상 찾기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등장을 키가 세게요. 와. 너 뭐 좋아해?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게 뭐야? 와, 잘한다. 아, 제가 무거워서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어? 와, 이렇게 플러팅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그 카페에서 아, 올려놔요, 이런 거. 아, 아니, 가방은 뭐예요? 파우치는? 아, 가방은 약간 이제 구찌 빈티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구찌 그래, 그래. 제가 뱀이, 직접 제작을 했어. 뱀이. 어, 붙여놨구나. 어, 본드 칠한 게 다 보이네. 아, 본드가 흘러내렸어. 아, 왜냐면 이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혼용이에요. 약간 아, 만들기도 하고 아, 뭐 진짜로 사기도 하고. 네. 근데 목걸이는 없네요? 아 마이크 때문에 살짝 뺐는데 사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을 좋아하잖아요. 허세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쿠팡에서 한 3,000원짜리 샀는데 두드러기가 쎄도 쎄도. 진짜. 아, 진짜요? 아, 우와. 우와. 얼마 안 해요. 8돈. 또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그리고 요즘 유행어도 있어요. 아, 한번 있어? 제일 유행어. 이게 뭐냐면 뭐랄까 좀 대부분 여자랑 이제 데이트할 때 어디 가잖아요. 어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친척의, 아는 이모 아들이요. 약간 이런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한 거죠. 보통은 그냥 아는 형님네 가게요. 어. 뭐? 아, 여기 룸 예약했죠? 나선욱으로. 예. 아실 텐데. 어, 그라형 동생.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인맥을 과시하는 그런 걸. 이런 좋은 공간을 내가 다 인맥으로. 아, 모든 걸 인맥을 쉽게 통해서. 아니, 그 캐릭터 만드시면서 네네네. 참고한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어, 이 캐릭터를 참고했었던 거는 제가 논산 출신인데요. 충남 논산 출신인데. 근데 거기 또 골목이 있어요. 오거리 골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새벽에 야, 에이, 친구 올라와 봐. 야, 내 형님인데 여기 주차 안 된다고. 형 이름을 대라고 임마. 야, 나 소리 몰라? 야, 사장 데리고 와봐. 약간 이런 아하. 이런 거를 멀리서나마 늘 보다 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캐치를 좀 얻었던 거. 그 저기 실제로 연기를. 그 저기 그쪽 지역에서 진짜 식구 할 생각이나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은 있나? 어, 스카우트 제의는 안 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 어, 저 그런 거 아닌데. 아, 디테일 부족해. 내가 보여줄게. 하면. 가방 브랜드가 그게 뭐야. 아, 그래. 보태가 니 말하고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올라봐, 올라봐. 금이 임마 몇 돈이냐, 이거. 막 이러면서 아, 저한테. 아, 그래.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주 저기 건달들의 최애 연예인이네. 아이고. 그분들은 저를 계속 섭외하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여자친구한테 예. 뺨 맞고 막 가끔 예. 또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별 당했을 때 포효하고 아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 시리즈가 있어요. 예. 아 이게 뭐냐면 상남자인데 좀 뭐가 됐든 화가 나거나 너무 리액션이 좋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친구분들 약간 분노 조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 표현을 벽 보고 아. 기본적으로 조롱이 있네. 어승수.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사실 상남자 하면 호랑이잖아요. 벵갈 호랑이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아, 호랑이 거기서 산 거한 거야? 어, 그냥 어린이 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저거 너무 웃기다. 오 신선한데? 어, 진짜 호랑이한테 따왔네. 유튜브에서 B급 감성으로 그냥 어. 아 했더니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아, 재밌네. 신 형님의 아이콘 나선욱. 발라더 성시경을 따라한 부캐도 있다고요. 성시경 형님의 그 노래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원래 유튜브 그 노래를 하셨었어요. 어, 맞아, 맞아. 그걸 챙겨보다가 먹을 텐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어 이거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시작을 했는데 댓글이 천 개가 달리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경이 형만의 그 말투를 캐치를 진짜 아, 그래?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특유의 그게 있어가지고 막 해줘요. 백... 해줘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옷을 한번 입고 예. 아, 예. 아, 예. 이제 식당에 들어왔어. 이렇게 살짝 기대시면 사실 이 순댓국집은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자주 왔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상관없이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 좀 먹어볼게요. 안 되겠다. 소주 하나 주세요. 여기도 조롱이 있네. 그러면서 뭐 아, 이모 죄송한데 글라스로 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아저씨 같아. 글라스로 술 먹는 거. 근데 이게 좋은데 뭐 어떡해. 아 맞다. 아 오늘 키스할 일 없으니까 양파 먹을게요. 양파 이렇게 먹어서. 프로모라는 거. 네 이런 거 하면서 또 성진이 형님도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봤다고. 오. 재밌게. 알고 있네. 재밌네. 재밌게.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서 가지고. 그러면 성시경 씨는 가수잖아요. 노래 연습도 예, 예. 했어요? 성시경. 노래요? 예. 예. 아 제가 한번 그 잘해 잘해. 예예 예, 예. 아 깜짝 놀랐어. 노래. 노래도 잘해. 아 예. 네. 너의 모든 순간을 제가 계산을 해서 너의 모든 순대간으로. 아 모든 순대간. 아 네. 참 저 이거 좋네. 네 일상적인 느낌으로 그냥 됐어. 치명적으로 그냥 그냥 꾸려고 살짝만 머리에 이렇게 넘기면서. 물기름 미어파 추가 해먹고네 너의 모든 순대가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혈당이 차올라 당뇨 올 정도로 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네가 제일 좋아해. 아마 너튜버 나선욱님 너튜버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개그맨이 좀 꿈이었어요.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촌에 살았거든요. 어디지? 완전 논산인데 패밀리가 떴다가 왔었던 옆집이 살았어요. 아 논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최소 기록 좋아했구나. 네. 막 사인 받고. 중신 형님. 사실 꿈꿔도 항상 부모님한테 개그맨이 하고 싶다. 얘기를 해도 해봐. 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그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그냥 무작정 서울 올라왔거든요. 이제 천천히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좀 내가 시험을 봐봐도 되겠다라고 할 때가 딱 됐는데 시험이 이제 없어졌잖아. 네. 공개 코미디가 계속 없어지고 맞아. 근데 시험이 없어지니까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멘탈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좀 유튜브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좀 성공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웃겨봐야겠다. 여기서 좀 인정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네. 하게 됐구나. 몇 년 됐어요, 그럼 한지? 지금 5년 됐어요. 아유, 그래. 네. 5년에서 드디어 100만 원. 아, 한 3일 전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자 이제 100만이 됐으니까 또 몸무게도 100kg로 좀 맞추려고 아, 그래요? 계획 중입니다 지금. 아, 근데 뭐 쉬울 것 같은데? 맞힌 것 같은데? 지금은 120이니까 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구독자 20만 좀 아, 해야 돼. 구독자를 더 늘려요. 그래, 네. 120만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 200만으로 가자 그냥.